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와 샬롬. 네. 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내 영이 먼저 고갈됩니다. 메마르가요. 내가 살아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2절과 35절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구절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마 18장, 앱 4장, 롬 16장 등등 볼게 많습니다. 미리미리 펼치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부터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절 껑충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용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다 맡겨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화요일에 전주에서 또 팀사역 캠프하고 그리고 김제 고향집으로 건너갔어요. 2박 3일 동안 김제 집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하겠어요. 그냥 TV 보고 먹고 TV 보고 먹고. 여러분, 간식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삼시세끼 밥 세 번 잘 먹으면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 어머니가 또 뭐 내놓으시고 또 뭐 내놓으시고 뭐 먹을 게 너무 많아. 아,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야, 쉴 새 없이 먹으니까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은 힘들고 집에서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TV만 보지. 몸은 축 처지고 할 거 없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원치 않았던 개가 생겨서 저희 부모님도 연세도 드셨는데 개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풀어놓고 키우지 못하고 닭장이 비어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닭장에다가 한 다섯 마리 집어넣고 기르긴 기르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개장수가 와서 예전에 그 한 세 마리 정도는 건넸대요. 그런데 한 마리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치고 한 마리만 지금 저희 집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컸으니까 그냥 닭처럼 키우다 보니까 이 개가 꼬랑지는 흔들고 주인이다 싶어가지고 밥 줄까 싶어서 나오는데 가까이 와야 말이죠. 무서우니까 그냥 밥만 얻어먹고 자라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안 오는 거예요. 뭐 할 거 있습니까? 그 개한테 빵 총알이 좀 던져주고 우리 개 부를 때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면 또 꼬랑지 흔들고 또 가까이도 근데 안 와. 와봤자 5m. 뭐 할 거 없어서 그거 했어요. 그래서 아유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저희 부모님과 우리 또 매형 또 누나 그리고 조카
그 시간표에 오는 분들 또 함께 짧게 또 예배 캠프하고 기도하고 그 미션 수행하고 24시간 예배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또 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목요일에 올라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맛을 누려 보셨나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고 그 맛을 누려보세요. 그 맛 이상의 다른 맛이 없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맛없게 먹는 거 이것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전인적으로 영육간에 주신 것대로 누리면 돼요. 그런데 정도껏 해야 된다 이거죠. 배부르면 그 이상 먹지 마세요. 몸이 힘들어요. 배탈나요. 저도 할 거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은 많이 있다 보니 아이스크림을 3개, 4개 먹다 보니까 배탈나죠. 인생이 그렇게 모자라요. 알면서도 먹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저런 죄 악한 줄 알고서도 지쳐나요. 내 탐욕대로, 내 욕망대로,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근원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여러분 다른 거 해봐요.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그것이 참된 만족 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은 이 영성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다른 거를 쫓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비밀, 첫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합심하다 심포네오라고 하는데 일치하다, 같은 비전을 놓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왜 교회들이 쪼개집니까? 쪼개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평안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까지 초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은밀하게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영국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다 보니까 교회가 역차별을 겪게 되죠. 지금 영국교회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아시죠? 유럽의 전체 인구 1%밖에, 그것도 주일만 딱 한 번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무늬만 교인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100%였거든. 지금은 1%가 안 된대요. 영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무너졌어요. 예배당만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을 펼치지 못하니까. 절대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리게 만들 수 없어.
현장 속에서 영접운동 펼치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절대 현장 전도 제자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라서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얘기하긴 얘기해.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 불신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주의를 믿는 것처럼 똑같아요. 머리로 신념하는 건 그냥 종교인이에요. 머리로 신념하기 때문에, 이념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믿을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절대 신앙. 할렐루야. 아멘. 절대 신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머리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 맞죠? 고마워요. 내가 아주 진중하게 메시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진중한 모드로만 가면은 좀 그래, 그죠? 근데 우리 나이가 중간중간에 우스갯소리 하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잖아요. 나도 보고 싶었어. I miss you. 얼만큼? 한만큼, 땅만큼. 할렐루야. 합심하여 일치한 중심.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형교회, 대형교회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심령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냔 말이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냔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일대일이었어요. 각 사람 일대일이었어요. 고마워요. 예수님은 CU 말고 GS로. 예수님은 그 절대 현장 전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각 사람에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함께 합숙했잖아요. 그게 미션홈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미션홈 전략이에요. 지금같이 바쁜 시대 어떻게 삶을 함께 나누면서 영성 훈련을 펼칠 수 있냐고요. 그게 미션홈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흑암 경제를 무한대로 쟁취해야 돼요. 대학가마다 원룸 생활하잖아요. 생활비 부족해서 남녀가, 남남, 여녀, 그래서 동성연애가 그렇게 극심한 거예요. 서구권은 너무나 심각해. 그냥 느낌대로, 육적인 느낌대로. 아니, 사람은 좋을 수 있지. 아니,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할 수 있지. 이 사랑과 욕망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사랑을 늘 육신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성욕으로, 욕망으로. 그게 죄악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동성애 이러한 언어도 이렇게 바꿔야 돼. 동성욕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관계로 발전되지 않길 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교회에서도 제대로 구분지어서 용어 설명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니까 구분을 못 지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얘기할 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근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을 사랑해야지 미워해야 돼?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칠 거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평안교회 성도들은 분별, 구분
잘 지으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몸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기는 자들은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그 결론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교회의 개척운동, 지교회 운동을, 재생산 운동을, 절대제자, 현장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을 펼쳐야 된단 말이죠.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그냥 예수 믿고 영접, 이 정도의 그림은 그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난이도 PC방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을 100번씩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림이 있잖아. PC방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 그런데 영접운동을 펼치지 못하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네. 그래서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운동, 회개운동에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발로 뛰어야 되고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용서와 화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35절 읽었죠? 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전우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대요. 예배를 백날 첫날 드려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면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적인 사랑. 형제를 용서해라. 아피에미 울부짖어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죠? 왜 괴롭히겠어? 그 사람은 정말 죽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우울하니까.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정으로 대처하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속죠. 내가 그만큼 언약화가 안 됐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응답이에요. 아, 내가 아직 복음화가 안 됐구나. 내가 아직 참지 못하는구나.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하죠. 여름 내내 너무나 더워가지고 우리가 또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이 바닥 청소할 바닥을 물 청소할 때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끈적이니까 예배를 어떤 좀 홀가분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간 내가 걸리지를 않았어요. 예배를 좀 상쾌하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간만에 물걸레질을 좀 했거든요. 우리 난이가 영육간에 정상화돼서 믿음으로 봉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감사해. 우리 난이가요 가르쳐줬더니 잘해. 이거 제습기
제습기 물 빼고 내버리고 집어넣고 이거 잘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주일에 빨리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에도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겨야지. 거기 두탄교회잖아. 본탄교회가 우리 예수 평안교회라며. 영접받은 교회.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인생을 놓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셨냐고요? 네. 울어본 적도 없어서 왜 거짓말해?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합심기도 1분도 못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라고. 그 인생들은 미혹의 영에 잡히기 쉬워요. 내면 자체가 내면 복음화 언약화가 안 된 상태니까.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쉽게 넘어. 그만큼 속사람이 성령의 검으로 언약화가 안 된 상태야. 말하자면 영권이 부족하고 영성이 옅은 상태인데 어찌하냔 말이에요. 어찌하냐. 불쌍히 여기고 울부짖으며 기도해 주라고요. 아멘. 용서하시라고요. 아멘. 안 되면 놓고 기도하세요. 이 언약 붙잡고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멘. 망하고 진심으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화의 1번이었고 2번 4장 31절로 32절 미리미리 펼쳐주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치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대체적으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많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성격적으로. 이게 사탄의 통로고 저게 영적 문제고 이게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격적으로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은 반대로 영적인 눈이 그만큼 많이 열려있지 않아요. 비교적 그래요. 왜냐? 본인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별로 없거든.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따뜻하게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 있더라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또 많은 사람은 또 현장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라고 봉사하고 세우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무한대한 은사와 무한대한 달란트를 침노하고 쟁취하라고 끊임없이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달란트가 많으면 많은 달란트 남길 수 있잖아요. 많은 달란트 남기면 주님께서 칭찬받으니 주님께서 칭찬하시니까 그런 선한 욕심 영적인 욕심 무한대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쭉 읽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악독,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32절에 이게 복음화된 거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다. 이때 용서는 마태복음의 용서와 또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와있는 우리말 용서는 앞에 밀어 울부짖어라 이런 개념이 있으면 이때 용서하다 F4장 32절에 용서하다는요 카리조마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해라. 무조건적으로 허락해라.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만큼 내가 복음화되고 있으면 하, 이 사람 끝날까지 이렇게 부신한 가운데 잡혀있구나. 사탄 마귀 악령들이 처소 삼고 있구나. 사탄 마귀 악령들이 끝날까지 밥으로 삼고 있구나. 이 악령들은요 사람들을 숙주로 삼아요. 숙주가 뭐예요? 기생충. 본인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살잖아요. 사탄 마귀 악령들은요 몸이 없어요. 몸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거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아세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흠모해요. 우리는 영육간에 전인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인적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영생의 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또 안 됐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의 몸이 된 사람 또 있어요? 예수와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 사탄 마귀 악령을 입장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지. 결국에 얘네들은 지옥 불못에서 영원 못으로 살게 될 것인데 무시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지금 활용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성령께 쓰임받는 거는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으로 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 그토록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삶으로 사람 살리는 순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 언약이 성취되고 있지 않구나. 그냥 간신히 예배 하나만 드리고 있구나. 아니 아예 예배 못 드린 사람이 더 많죠. 1년에 한 사람 간신히 한 사람 영접시켰구나. 소망하세요. 간절히 소망하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영성이 더 가득 넘쳐나면 그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세 번째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3절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라.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문안하다. 아스포소마이. 문안하다. 포옹하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 너는 스토커야. 스토커. You are a stalker.
The stalker.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관심 말고 복음 전도 선교 관점에서 성경 66권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네. 가이오는요, 산업인 중직자였어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 다니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오너들은 왜 이렇게 불신자가 많아? 여러분 다 한이 안 생기세요? 불신자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영접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불신자. 너 불신자야? 그런데 신자들은 그냥 간신히 직원으로 들어가서 봉급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더라고. 참 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립시키고 있는 제자들은 흑암경제 정복하고 쟁취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며 영육 간에 무한대한 은사와 재능과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인생들로 키워가야 되겠다. 그런 한이 있어요. 그런데 나니한테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할 수 없어요. 직장생활만 해도 할렐루야 무한대한 영광 주께 돌릴게요. 직장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를 못해요? 그만큼 내 안에 바벨탑이 높게 쌓여져 있어서 그래요. 왜 이혼율이 급증하는지 알아요? 그 인생의 주님이 예수가 아니고 자기라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속사람이 복음화 언약화가 될수록 또 현장화가 될수록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불쌍해. 그렇게 사탄에게 잡힌 사람, 아, 나에게 붙이셨구나. 그럼 뭐 할 거예요? 계속 진리의 말씀 전달해주고 기도하라고 붙이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 누가 또 기도해 주겠어? 누구를 통해서 온전한 창조의 빛을 받아 누리겠냐고요. 그래서 나한테 붙이신 거예요. 많은 말보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실천이에요.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말할 수 있거든. 말을 왜 못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주님의 더 깊은 영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악이 가득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신념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점도 모르더라고요.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는 신념의 세계 속에 뿌리 내리며 산 거라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또 다른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을 뿌리 뽑지 못하니까. 그걸 신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불신앙을 신앙하는 거예요. 의미가 안 될 거야. 불신앙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총체적인 문제. 그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성도의 자세. 시편 55편 22절. 어제도 이태원 현장을 밟았어요. 요새 자주 밟아요. 자주 밟아야 되더라고. 금요일, 공휴일 그날 가니까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모스크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그들은 본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아랍어로 알라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의 어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지역의 달, 달림, 달신이 달, 이게 알라였어요. 이 달신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어원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나다, 여호와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야, 이게 예흐예인데 여호와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처럼. 그럼 그들한테 자기네들도 창조주 하나님 믿는데요. 나도 창조주 하나님 믿는데 왜 얘네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이 무슬림들한테 접근할 때 나는 참 알라를 믿는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구나. 나는 참 알라를 믿는다. 참 알라는 뭔데 물어봐요. 누군데 물어봐요.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 박살내시고 천국의 문을 여신 구원주 그리스도 예수가 참 알라다. 참 알라를 모실 때 너희들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심플하지 않아요? 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 답답해. 들을 귀가 없는데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린아이들한테 조근조근 씹어서 굵직굵직하게 전달해야지. 왜 이렇게 세밀하게 전달해? 응? 길거리에서 아예 이 강의하면 몰라도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강의용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영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핵심을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예배당 문이 늦게 열려가지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모스크에서 좀 앉았다가 한 1시간 이상 또 그 이전에 어떤 산업인 현장을 좀 보고 왔거든요. 몸이 힘들어서 좀 앉았다가 이제 현장으로 출동했죠. 그래서 나도 난데 주님의 은혜로 어디든 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접사역이 되게 하셨어요. 되게 하세요. 나도 나지만 이제 재생산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말리, 아프리카 말리 얘네들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얘가 내 기도를 따라하긴 했어. 안수 기도도 받긴 받았어요. 진짜 영접이 됐는지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그러면 흉내는 내던데 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갔던 그래도 명절 주간에 또 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명절 낀 그 토요일에 또 왔어. 와가지고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녹화를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어. 뭐 그러면 고찰하더라고요. 네. 사실 아니 목사님이 쉽게 전달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복잡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인사하고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하신 그리스도예요. 바로바로 선포하고 죄의 권세 박살하셨어요. 영원한 사망 곳에 박살하셨어요. 더 원색적으로 굵직굵직하게 전달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재생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강의용으로는 재생산 되기 힘들어요. 전도의 전자도 모르는데 강의용으로 전달하면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겠어? 쉽고 간단 명료하게 굵직하게 원색적으로 확립을 먼저 시키고 적용시키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영접운동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깊이 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강력한 역동성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성도의 자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짐을 예하브라고 하는데 주어진 것, 운명.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분여된 분량의 복이 있어.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샬라크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게 내 던져라. 세게 내 던져라.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맡긴다고 맡기는데 늘 또 그 염려 걱정에 또 두려움에 또 잡히는 거야. 맡기긴 맡기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 같긴 같아. 그런데 늘 또 가지고 있어. 염려 걱정에 그런 것들을 그냥 세게 내 던져버리라고요. 세게 내 던지면 나한테 없잖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수록, 주님을 온전히 믿을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굳게 붙드시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시대이자 마지막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대 속에서 AI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런 시대 궁금하죠? 기대돼요? 할렐루야. 믿음 좋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는 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총체적인 언약이 있으면 언약적 확신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시간표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이스라엘 연장에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죠. 시온산. 거기는 공격받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외쳐야 될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그때는 다 죽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언약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피할 수도 없죠. 알 수도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냐고요.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설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겨버리는 세계 내 던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설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제자매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니다. 진심을 쏟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설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일치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언이란 미전도 종교 복망도에 며칠 쉬는 믿음의 사람 되신 설령이여 청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여기에도 없나이다. 어른의 설령이여 청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어른의 영광을 제발해 주시옵시고 언이란 와이가 되시죠. 설령이여 청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제 모든 상처가 지내시도록 설령이여 청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성역이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옵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허락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시오 용납할 수 있는 인생 되시도록 설령이여 청말의 아버지 인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일방 보방도 올며하여 하나님의 시야 모든 것의 경계를 쟁취하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야 현장에서 생명들 생명들 살시도록 시험하여 청문의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처방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을 처방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처방해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처방해 주시옵시며 주어진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게 하시옵소서. 세계 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야 곱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생명력 있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웃을 Oh.
오늘도 창조된 목적과 이유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적인 왕신 가운데 예배, 기도, 전도, 선교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절대 연장 전도제자 재생산운동의 주역이 되길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관대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진보성 성도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박정호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정예수와 목사님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와 믿음으로 선교회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며 237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관세력, 해양, 미디어, 교육 모든 법의 영역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 이기는 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비 전도, 종교, 복음화 운동을 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운동이 펼쳐지게 하시고 미국 현장에도 켄터키, 루이스빌, 아미지 하나님의 샤바인 그로버 현장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절대 현장 전도제자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기는 자 찾아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업 구축 운동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원합니다. 아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영성 캠프 훈련이 되어리시도록 역사하시고 아멘. 세상 경제를 정복하고 쟁취할 수 있는 전인적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236장 1절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절대 현장 전도 재생산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치길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용서와 화해와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길 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미래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 목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